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의 생산량은 2017년 24억 2413만 정에서 2019년 28억 3042만 정으로 증가했으며 식욕억제제 사용환자 수 역시 1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식욕억제제는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욕억제제의 처방과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과 불가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식욕억제제 기준,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 감량이 불가한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 30kg 내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체질량 지수 27kg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체중 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서 식욕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환자, 16세 이하의 환자, 인부 또는 수유부는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가한데요. 이외에도 동맥경화증, 고혈압, 녹내장 환자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역시 식욕억제제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 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은 심한 경우 심장 및 폐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로카세린 성분의 식욕억제제의 경우 두통, 어지러움, 피로,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역시 구토, 안면홍조, 상복부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용 후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 고혈압이나 녹내장 증상이 있다면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식욕억제제는 의존성 및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식욕억제제 복용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욕억제제의 올바른 복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통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 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의 경우 3개월 이상 복용은 불가합니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단기간 복용 후 효과가 없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장기간 복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더라도 식욕억제제는 비만의 보조치료 방법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식욕억제제 처방 이전에 식습관 개선과 운동요법을 6개월 이상 시도해보고 그 이후에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을 때 식욕억제제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모관리의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오후 남용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궁금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